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티나리의 신방송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좀 해볼까요? 또 연습을 좀 안 해가지고 친애랑님 고아 안녕하세요. 저 버리고 가시 안 버렸어요. 계속 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 방송은 잘하셨나요? 슈크랩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요? 아이고 잘못했다. 아 연습을 안 해가지고 이거 되겠는지 모르겠네. 이거 채팅창 또 안 보이잖아요. 진짜요? 잠깐 안 보여? 그러네 안 보이네. 잘 캐치하셨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캐치 안 했으면은 계속 모를 뻔했어. 역시 뭐야 그냥 랭게임 좀 하시고 하시나요? 랭게임? 무슨 랭게임? 한 판만 할 거예요. 그러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미엔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이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나나 자, 좋아요. 알겠어요. 내릴게요. 기다려 봐요. 지금 엄청난 결전 중이니까 결전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끝났네. 이건 뭐 이겼네. 아, 그 전에 배웠던 거 다 까먹었다. 이겼죠? 하나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 야, 잠깐. 이걸 내리는 게 아니지. 이걸 내려야지. 아이 뭐 간단하게 예 몸풀이 좀 하겠습니다. 몸풀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몸풀이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검은콩님 출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게 공격이냐? 그게 공격이야? 공격을 좀 제대로 해봐. 간지럽잖아. 오, 간지럽지 않게 됐어. 좋아. 그렇지, 이 정도 공격은 해야지. 그래야지 고기가 어? 할만하지. 아, 어렵다.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잘못났다. 이때 잘못 넣으면 안 되는데.
봤죠? 고신나니 생존력 많이 올라갔죠? 다행인 줄 아세요? 왜요? 뭐가 다행인 줄 알아요? 지금 빡겜하고 있어요. 엄지님이 나오셨어요. 어, 진짜요? 근데 왜 다행이에요? 고스나리 방송계에 저승 찾아가 오셨는데 왜 다행이라고 하지? 어, 영어로 하셔. 이겼다! 봤죠? 칼을 갈고 있었어요. 진짜요? 칼 갈고 계신 거 맞나요? 자, 방 만들겠습니다, 이제. 아, 이제 완벽한 승리! 자, 들어오시고요. 살려주세요. 살려드릴게. 죽이진 않을게요. 아 맞다, 링크 안 드렸구나. 링크 드려야지. 자 들어오세요. 아 이거 뭐 고스나리가 가볍게 이겨드리겠습니다. 네 가볍게 이겨드릴게요. 예. 네. 가볍게 가볍게 말이 헷갈렸잖아요. 가볍게 이겨드리겠습니다. 아주 가볍죠. 아주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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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볍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뭐야 클리어님 언제 오셨죠? 잠깐 오케이 좀 아팠어. 하지만 이 정도 아픔은 고스나리에게는 그저 맞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라고! 어, 내가 연습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스나리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다고요. 오! 아팠어. 꽤 아팠어. 꽤 아팠습니다. 아팠지만 고스나리가 이 정도로 당할 그런 고스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스나리 오늘 각성했습니다. 잘못했다. 아 젠장 잘못했다. 아 잘못했다. 와 어렵다. 야 승부 아직 몰라요. 네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고스 예전 고스가 아니란 사실만 기억해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전 고스가 아니에요. 어 잠깐 아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잠깐 올라가. 그치 오 이렇게 빨라졌어. 와 진짜 어렵다.
아 아니야 잡아놨어. 아 잡아놨어. 아 이런 고스나리의 순간의 믹스로 엄지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어 뭐야 아 왜 저렇게 더워. 와 진짜 어렵다. 빨라지니까 더 어렵네. 오. 어머 잠깐 안돼! 안돼! 아! 숙제 때문에 고바 알겠습니다. 어 111님 운이 좋은 줄 아세요. 고스나리가 실수만 안 했어도 바로 컷이었습니다. 바로 컷이었다고요. 꿀물 그쵸 꿀물이 좋긴 한데 까비 그쵸 까비죠.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클리어님 봐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스네가 1등 할 수 있게. 그래도 원래 스타일대로 가니까 스피드가 느리진 않아. 오 잠깐 오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공격이 확 들어오는 게 어딨어. 아니 공격을 그렇게 확 하는 게 어딨어.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공격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책임져요. 뭐야 누가 돌아가신 거야. 아 클리어님이 돌아가셨구나. 아니 클리어님이 언지님을 컷하셨구나. 전 다굴 안 했어요. 잘 가시오. 아 뭐야. 뭐야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줘요.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요. 아니 사람이 그 정도는 안 죽어. 뭔 소리야. 갑자기 하나타님 노탈리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스나리 방송에 그 채팅도 좀 쳐주시고요. 살살 할게요. 고스나리도 뉴비에요. 살살 해주셔야죠. 뉴비 양성소입니다. 나중에 저기 고수분들 오시면은 따로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10시 되면은 대부분 고수분들 오시거든. 그러면은 그때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때 실력 발휘하시고 지금은 뉴비를 새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아 잘못 났다. 아 잘못 났다. 처음부터 미친데. 고인물이시네요. 누가요? 누가 고인물이에요? 뭐야 노탈리우님 왜 저를 제 저한테 당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저 제 방송을 기다리고 있던 천만 관객분들에게 죄송하지 않기 위해 저 고스나리는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저한테 계속 당해요. 네 와 어렵다. 저한테 계속 당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니 아파 아프다구요. 아파요 아프다구.
와 진짜 둘 수 없다. 와 천만이 아니겠죠. 천이죠. 뭐 하지 마요. 진짜 그런 팩트 폭력하지 마요. 진짜 990분은 거의 안 오시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어 클리어님 돌아가실 것 같네. 야 잘 가요. 1111 봤죠? 방금 전에 제가 그 기분이었다고요. 그거를 패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클리어님 진짜 찡 너무 하시네. 과장이라뇨. 오 푸테에서 오셨구나. 맞아요. 푸테하다가 일로 넘어왔어요. 아 진짜요? 푸테 원투 채팅 치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되겠죠. 저한테는 누가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요나라. 그래도 전보다는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니까요.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와 어렵네. 누구야 누가 또 당했어요. 레니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레니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요즘 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어? 렌이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 일자 언제 나오니? 언제 나오니? 그치 지금 나왔으면 됐어. 와 어렵다. 뭐야? 어 클리어님 저한테 당하셨어요? 아 이런 이런 인생의 수치가 어떻게. 어 이쪽이 아니잖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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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가 봐드린 거 아시죠? 네 제가 봐드린 거 아시죠? 네 제가 봐준 겁니다. 네 추위금 1원 드릴게요. 1원을 구해와 보세요. 1원. 어? How to win?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고수분이시길 바라며. 10시 되면은 자동스럽게 고수님들이 오세요. 그때 자리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세요. 나쁘지 않구만. 어, 오, 오셨다. 드디어 오시는구만. 고수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오시고 계셔. 드디어 모이고 있구만. 이건 뭐 고수네 방송계에서 혁명이지. 방송에 혁명을 일으켜주겠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가자. 어 고기 먹고 왔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VIP님.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겠다. 맛있었겠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공격이 오지? 아 잘못났다. 아 잘못났다. 아 왜 바꿨지? 아 왜 바꿨지?
괜찮아.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하지 않아. 끝났다. 쿠노게이밍님 고아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보는 중입니다. 고시나리 방송 보는 게 곧 공부죠. 앞으로 적어도 이 공부는 할 수 있겠지. 아, 이 스트리머보단 내가 방송하면서 잘할 수 있겠다라는 공부가 되죠. 네. 내가 스트리머해도 이 스트리머보단 잘하겠다라는 공부는 됩니다. 왜 고바예요, 친애랑님? 가지 마세요. 이런. 야, 봐주시는 거 봐봐. 하나타님 화이팅! 하나타님 화이팅!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오, 누가 이겼어요? 샤프 2만원짜리? 그럼 만년필 아니야? 내가 꼴등이잖아, 심지어. 네, 내 계획은 이게. 슈크림님 빨리 들어와요. 뭐예요, 지금. 대치님 얼른 들어와요. 이분 고수분 같아. How to winter, win Tetris. How to win Tetris. 뭐야. 가면다 고구마 스파이 감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민하니 방송 아주 감사드리고요. 고구마를 드리니까 왠지 저번에 팔로우 하셨던 그분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주말에, 따로 편집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마이크 너 엄청 떠들었는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엄청 떠들었는데? 마이크가 꺼졌었어. 진짜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고시나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뉴비 양성소. 자칫 뉴비 양성소 고시나의 방송입니다. 실력은 보시다 아시다시피 고수입니다. 네, 고수고요. 네. 얼른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이대로 당할 수 없지. 이대로 당할 수 없지. 잠깐, 이런 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고. 와, 어렵다. 안 돼, 잠깐만. 나 지금 평화롭게 하고 있잖아요.
평화롭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난이십니까? 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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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참 되죠? 얼른 들어오세요. 이제 고수분들 좀 많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10시 되면은 그때는 이제 파트별로 나눌 겁니다. 고수분들끼리 한 판, 그 다음에 뉴비분들끼리 한 판, 그 다음에 다같이 한 판, 그리고 방송 끝나기 한 3턴 5턴 전에는 저기 진심모드, 다같이 진심모드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평화의 기준, 고시나리가 살아있으면 곧 평화 아닙니까? 네. 한 달하고 3주차도 일단은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격 많이 해가지고 원래 뭐 제트리스 유저였는데 뭐 테티오로 넘어왔다 이러면은 뉴비를 안 봐드립니다. 네. 그래야죠. 아 저거 일부러 저렇게 한 거네. 아 저도 한 달 좀 넘긴 넘었는데 아 제트리셋에 넘어온 뉴비 하나타인걸요. 아 그렇군요. 어제 실력이 남다르시더라고. 아 근데 실력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성장하자 라는 취지로 만드니까 시청 경력만 있는데 진정한 뉴비지. 당하시겠다. 하우트님 안돼! 끝났네. 아 놀라시네. 7년 뒤에도 방송하실거죠? 네 제가 아마 환생을 하지 않을까. 환생을 했는데 똑같이 차이고 있거나 막 먼치키운 태우고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막 그냥 NPC거나. 말 걸었는데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거나. 오! 많아! 오! 대치님 오셨다. 북스..북님 어서오시고요. 퉁퉁님 어서오시고요. 루파님 어서오시고요. 자 이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수분들 좀 이따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트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고수날이에요. 벌써 700살이나 넘었어요. 그때는 이제 천만 유튜버가 됐겠지. 다른 의미로 700살까지 산 유튜버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유명해지지 않고 막 정작 게임으로 유명해야 되는데 게임으로는 유명하지 않고. 전 갑니다. 아 진짜 왜 그래요? 어디 가요? 가시면 아니대요. 어디가요? 가시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누구한테 당했어요? 제가 혼내줄게요. 누구예요? 누구한테 혼났어요? 아 누구한테 당했어요? 얘기해봐요. 고스나리가 응징해줄게. 누구예요? 제가 스트리머로서 응징해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만! 고시나리가 확실한 복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자꾸 공격을 하는 거야? 어우야 위험해. 아니 잠깐 잡아다시 아니야! 아 끝났다. 아 친한님 가셨어. 그러면은 이틀로 우리 친한님 뒷담 농담이고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하시는데? 뭐야 퉁퉁님 잘하시잖아. 카메라 어딨더라?
없어요. 없어지게 됐어요. 네. 이건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야지. 뭐야? 클리어 버튼이 나가셨죠. 잘하시는데? 어디선가 하셨던 느낌이 들어. 지금 좀 봐주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이건 내 실력이 내 본 실력이 아니다. 내 실력은 따로 있는데 지금은 본 실력을 보여주면 안 되니 나중에 내 본 실력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은근히 실수 한번 하시고 당하셨다. 뭐지? 돌아가실 것 같으면 잘 안 돌아가시는데.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 해결이 됐어. 아이고. 야! 해결 바로 됐어. 고수 인정. 하지만 찐 고수가 오면은 장난 아닙니다. 그때는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밸런스는 그나마 좀 남네. 어디가요? 엄지님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어디가요? 엄지님 발라버릴 준비가 돼 있는데 드디어 문제를 해결한 콩입니다. 오! 무슨 문제였어요? 콩님 어서오세요. 고스나네타 당할 준비 되셨죠? 네, 준비 되셨다는 걸 알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팔로 하지 마요, 진짜. 유튜브 다우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이 플레이 영상은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구독하시면은 고스나네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죠. 아직은 비인기 스트리머지만 언젠간 인기 스트리머가 돼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집니다. 집니다. 이건 이길 수 있어. 사윤이 고아 안녕하세요. 진짜 아유 이런 왜 자꾸 공격을 하시는 겁니까? 순수하게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고스나리한테 공격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아니대요. 어머 어머 잠깐 죽을 뻔했다. 와 죽을 뻔했네. 와 진짜 죽을 뻔했네. 어 잠깐 오 와 죽었어. 렉이 걸려요. 아 실수했어. 일단 찐고수분도 오실 때까지 빨리 그 연습 게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우 렉이 걸려요. 근데 무슨 문제였어요 검은콩님? 무슨 문제였어요? 왜 테트리를 못했던 겁니까 지금까지? 안됐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초보 매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이따 고수분도 오셔가지고 고수 매치가 됐을 때 초보 매치가 들어갑니다. 아 진짜요? 근데 다른 게임은 잘 돌아가는데 왜 테트리오만 안 돌아가지? 테트리오보다 더 고사양 게임은 잘 돌아가는데. 오 공부 끝! 이제부터 테트리온가? 일로와요. 컴온!
고수 하이 칙 죽이네.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파이팅! 이기시는 분! 아, PC가, 아. 야, PC가 최소 윈도우 95인가요? 네. 야, 빨라지면 어렵긴 하더라. 뭔데요? 검은콩님 혹시 386? 윈도우 95가 뭐죠? 아주 옛날, 그 화석시대 때 컴퓨터 있습니다. 저기 고소하이츠 죽이네. 뭔 소리예요? 아, 고소해서 죽인다라는 걸. 아, 그렇구나. 라떼나리, 라떼나리라뇨. 경기도 사람입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충격 사실 알려드릴까요? 곧이 서울 사람이에요. 어, 아프리카님 오셨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마, 고스 하이, 칙칙이네. 어, 퉁퉁님 잘하시네. 어때요, 퉁퉁님? 해보시니까 여기 밸런스 좀 맞죠? 지금, 잘하시는데 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 그렇구나. 여긴 밸런스가 잘 맞는 밸런스 방송입니다. 고시나리 자체가 딱 봐도 뉴비 냄새가 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밸런스입니다. 아! 아! 왜 이렇게 났지? 일단은 빨리 해결을 해야겠어. 아, 자꾸 실수를 하네. 아, 갑자기 멘붕 왔어. 야, 이거 위험하죠. 고시나리 방송상 최초의 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고시나리만 공격하는 것 같지? 아닌가? 내 착각인가? 아, 잘못 났다. 이게 아닌데. 맞아요, 감독 설정한다는 거 다 잊어버렸네. 아, 아프다. 아, 뭐야, 아니었잖아. 짝대기가, 그 다음 판에 짝대기가 아니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고시나리가 죽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단 뜻이구만. 아, 초반에 실수만 안 했어도. 됐다. 아, 그나마 좀 살았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살았다. 다시 주의.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자, 아, 잠깐. 오케이. 와, 어렵다. 야, 언제까지 살 수 있지? 기대수명, 고스나리 기대수명이 몇이야? 아, 망했다. 이거는 당했.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제가 바꿨어. 잘못 바꿨어. 오케이. 어, 아니야. 아, 또 바꿨어. 바꾸면 안 되는데. 가. 그치. 아!
야. 근데 밸런스가 맞다. 엄지님은 내가 끝낼 줄 알았는데. 아. 아직 공격 타이밍을 못 읽어가지고 엄지나리입니다. 엄지님을 공격을 못하겠네. 아쉽다. 엄지님의 그 높은 콧대를 제가 꺾었어야 했는데. 아이고 실수하셨다. 골시나리의 멘트에 멘붕이 오신 우리 엄지님 화이팅입니다. 엄지나 아니 그게 아니고 순간 엄지나리 하니까 바로 멘붕 와가지고 지잖아요 지금. 예, 그 골시나리의 힘은 대단했다. 멋진데? 아, 이 좋아. 계속 4등 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끌 거야. 왜 그래요? 안 돼요. 고스나님 방송 보셔야죠. 화이팅!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아, 뭔가 잘 안 되네. 아하. 어머, 고스네리를 그렇게 공격한다고요? 그렇게 공격하시면 아니래요. 고스네리 걸면 아픈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머 진짜 아프다. 잠깐만 이건 아니야! 됐어. 야 다들 빡겜하고 계시는거 봐봐. 어 잠깐 아! 참났어. 지금 잘못 넣으면 아! 아 왜 저렇게 넣었지? 와 졌다. 아 뒷담은 까지 마세요. 알겠어요 쿠노게이미님. 잘 주무시고요. 아자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셔야 돼요. 거실에 불려나갈 때 분명 테트리오를 껐으나 시작을 했구만. 야, 근데 다들 밸런스가 맞아. 와, 불도 나잖아. 이분은 봐주고 계시는 거구나. 민칠창은 꺼주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뭐가 안 맞아요? 고스나리가 참전했으면 밸런스는 맞다고 봐도 되죠. 어, 얼른 고수분들이 오셔야 고수 매치들을 보는데. 맞죠? 아, 고수분 확정. 응, 이분은 고수분이다. 엄지님, 잘 가요! 제가 졌습니다. 역시 인정할 줄 아는 이 세계의 룰 아주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고스나리 좀 더 빨라야 돼.
어딜 가요? 못 가요. 고시나리가 보고 있습니다. 고시나리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오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와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지혜롭게. 지혜를 빼면은 세죠 고스나리. 지혜롭게 해결. 나쁘지 않구만.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 아니야. 잘못 났어. 아 잘못 났어. 빨리 해결. 빨리 해결. 빨리 해결. 이러지 마. 진짜 고쌔. 왜 그랬니? 망했다. 아, 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뭐야, 근데 내가 왜, 어째서. 엄지님이 검은콩님 저격하신 걸지도 몰라요. 이제 막 하기. 근데 이게 원래 저격이 안 돼요. 이게 원래 저격은 안 되고, 이제 그, 공격이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우연치 않게 이제 엄지님이 이제 그렇게 간 것 뿐이지. 엄지님 망했다. 야 살았네. 엄지님 왜 이렇게 실력 많이 늘었어요? 내가 알던 엄지님이 아닌데? 아쉽다. 저 짝대기가 저 용도가 아니었을 텐데. 진짜 이만 알겠습니다. 방송에 나가시는 건 아니죠? 방송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저게 고수가 아니면 진짜 찐고수를. 저는 뭐죠? 저랑 같은 뉴비십니다. 이제 10시쯤 되면은 고수분도 오실거야. 나쁘지 않군. 지금 어느 분이 오셨지? 킹도토니님 오셨다. 일단 고수분 한 분 오셨고, 스타님 아무튼 다 고수분들이셔. 하나타님 쉬시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고시나리가 이 뉴비 슬퍼요. 저도 뉴비입니다. 오타쿠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뉴비 매치 해줘요. 이따가 고수분들 오시면 뉴비 매치가 됩니다. 한결치님 잠만 자리 띱. 오케이. 계속 죽어요. 먼지가 여기 핑거시냅이라고 하죠. 핑거시냅. 네.
뭐야 고아씨보라니. 비비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당하더라도 실력이 늘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셔야 됩니다. 고스나리 봐봐요. 한시간 당하지만 실력은 오르고 있잖아요. 자 일단 시작합니다. 죽고 좋게 생각해라. 아니에요. 죽고 좋게 생각하라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당구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자유롭게 시참 가능한 방송이고요. 밸런스가 맞는 방송이기 때문에 뉴비분들도 고스분들도 참가가 가능한 방송입니다. 어느정도 모이면은 고수매치 초보매치 이렇게 진행할거니까요. 아!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군. 실력으로 모든거 커버해주겠어. 잠깐만 실력으로 커버하겠다 그랬지 실력으로 죽겠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죽이지 마세요. 근데 이따가 더 높으신 분이 오실 거예요. 랭크 그 뭐냐 저기 테트리옥의 16위라 그랬나? 16위? 네 그때는 제가 고수분들 따로 매치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초보분들 따로 매치하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장난 아닙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은 고수분들 플레이 보시면은 장난 아닐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또 올릴 건데 보시면은 대박일 겁니다. 야 이 방송 장난 아니네 하면서 이러실 겁니다. 실력이 는다는 거는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분들 아직 많이 안 오셨어. 퉁퉁님도 어느정도 기본기는 있으시네 라고 기본기 없는 고수가 말합니다. 아 테트리오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 어제 저기 그 포켓몬스터 했을 때는 시청자분이 3분 정도 되셨는데 오늘은 야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해인지 아닌지는 한번 보면 되죠, 뭐. 야, 이대로 당하는 건가? 끝났네. 야, 퉁퉁님 잘하시네. 일단은 고수분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탕님 어서 오시고요. 일단은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친구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가. 대찌님은 친구고 하나타님 친구고 퉁퉁님 친구 추가.
자, 일단은 고수분들 오시기 전에 얼른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곧 10시인데 10시 좀 지나야죠. 네, 10시 딱 돼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아, 이거 한번 해보려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었네. 노래는 굉장히 조용하죠, 지금. 뭐야. 고스나리도 이제 중수 정도 된 건가? 뭐지? 쉽게 안 죽네. 잠깐, 말 잘못했어, 아니. 갑자기 이렇게 공격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잠깐만 봐줘요, 한번. 이런 게 어딨어. 진짜 짝대기 없잖아. 그렇다는 거는 이거를 먼저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마무리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봉합을 맷둡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은, 깔끔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됐지! 몰라! 안녕하세요, 심돌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차분한 게임이 나중에는 그렇게 떨리는 게임이 되네. 그렇죠, 맞아요. 됐지님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집에 오자마자 바로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 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잘하시는데? 고스나리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저 딜륭이 넣고 바로 몰아서 오던데. 진짜요? 이렇게 고수분들이 안 오시지? 오실 때가 되는데. 너 온메기떡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온메기떡님 이미 계실지도 몰라. 아! 됐어, 좋아.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됐어. 어머, 고스나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십니까? 좋아, 나쁘지 않구만. 어머, 저한테 그런 공격은 잘 통합니다. 네, 잘 통했습니다. 통하였느냐. 아우, 자, 죽는 줄 알았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봤죠? 그럴리가요. 아닐 거예요. 잘못 났다. 자꾸 잘못 놓지? 어머,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 야, 누가 이겼어요? 어어? 펑크님! 텅크님 한 번만 쳐보시겠어요, 한 번?
우리 뉴비들끼리 한 판만 해보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고수분이 오셨으니까 다음판에 고수매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판에 고수매치 가고요. 에이지님 한번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판에 고수매치, 이번엔 뉴비매치입니다. 시작하도록 합니다. 거의 다 내려서 차는 게 맞아요? 네! 고스나리도 그렇게 살았는걸요? 네, 고스나리도 그렇게 살... 저도 뉴비인데 그렇게 살았는걸요? 어렵죠? 테트리오가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국민 게임이긴 하지만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고스나리 못한다 하기 전에 이 게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순간 멍 때렸어. 야, 위험한데? 와, 미치겠네. 연명은 했지만 끝났다. 야, 어렵네. 파이팅! 이기는 팀, 고스팀! 이 플레이 영상 주말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실수하신 거겠지? 그치, 저거지. 저렇게 하면 T자가 되지. 이제 T자가 좀씩 보이긴 했는데 어떻게 아직 해야 될지 모르겠어. 처참하게 발리는데요. 그럴리가. 이제 검은콩님이 하루에 연습을 좀 하시면은 발리진 않을 겁니다. 다음판은 고수분들 판이거든요. 고수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은 아, 여기가 뉴비가 맞구나. 아, 이번 판이 뉴비가 맞는 게임이었구나. 이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아, 맞아. 저것도 있었구나. 스트리머가 아니라 시청자가 잘하는 종합게임 스트리머는 정말 대단하다. 최초죠? 네, 최초죠. 게임 스트리머인데 게임을 잘 몰라요. 네, 게임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잘 못해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잘 못해. 이런 스트리머가 어딨어. 그치, 맞아요. 아이고, 실수하셨다. 야, 저게 된다고? 이분은 할 줄 아시는 분인데? 퉁퉁님은 할 줄 아시는 분이다. 짰는 게 제대로 장난이 아니네. 끝났네. 자, 이번 판은 이제 고수분들끼리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고수다. 내가 고수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주세요. 네. 이제 딱 바로 두 분은 고수인 게 딱 티가 나죠, 지금. 네. 그쵸, 심하죠. 얼른 들어와요. 응애요님 일단 들어오시고요. 관전!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이거. 플레잉 누르시면은 스펙테이팅, 예, 됩니다. 퉁퉁님은 고수분이신가봐. 이번에는, 네, 노트북이라.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모드로 가주세요. 네. 진심, 예. 진심, 예. 진심 모드로 가주셔야 됩니다. 네. 진심 모드로 가주셔야 됩니다. 네. 룰입니다. 고수분들은 진심 모드로 가주셔야 돼요. 시작합니다. 진심 모드. 에이지님 걸 보겠습니다. 진심 모드입니다. 아, 그래요.
제트리스랑 테트리오랑 다른 점이 뭐예요? 봐봐, 쌓이는 게 다르잖아.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오세요. 네, 말씀하세요, 검콩님. 진심 모드입니다. 다음 판은 다 같이입니다. 이게 계속 돌아갈 거예요. 퉁퉁이 초음 매치에서 이기셨는데 고수로 보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지금 고수방 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퉁퉁님은 할 줄 아셔. 그거, 뭐지, 어떤 걸 할 줄 아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넘사벽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번엔 다 같이 고수분들을 한 번씩 봐주시면서 하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완전 전쟁이다. 그쵸? 테트리오는 전쟁이에요. 테트리오라고 있고, 테트리워입니다. 테트리워. 테트리오가 아니고 테트리워입니다.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자,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고수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되시고요. 봐주시면서 하시면 되시고요. 초보분들은 진심을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스나리 역시 진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빠르게. 내가 방송 끝나고 나서 감독을 돌려야겠어. 누구보다 빠르게. 다음 판은 초보분들끼리 하는데, 잠깐만. 오,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잖아요. 왜 자꾸 죽이려 그래요? 죽이지 마요. 얼마나 착한데. 고스나리가 얼마나 착한데. 착한 아이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봤죠? 아뿅! 이제 시작해볼까?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오지? 잠깐만, 침착해. 고스리야, 침착해. 침착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판이라고. 잠깐만! 아! 짝대기! 아, 잠깐만! 아! 케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와, 테트리오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종합 게임 스트리머지만 테트리오 마음에 들었죠. 자, 이번엔 초보분들끼리 초보 고수 다 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분들은 한번 쉬어주시면 되시고요. 예, 시참이죠. 들어오세요. 네. 아, 이게 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랩이 1인데 진짜 완전 초보 댕고수가 있어요. 네, 이번 판은 초보분들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수분들, 약간 레벨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잠깐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M님 들어오셨는데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어, 빈님 오셨다. 이분 진짜 완전 고수인데. 자,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빈님 한번 쳐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뉴비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트 왔어. 빈 하이. 빈, You have to Spectating. 스펙 어바. 어? 제가 관전 올 수도 있어요? 어, 됐다. 들어갔다. 들어가셨네. 자, 이번엔 초보분들끼리 다음 판은 다 같이. 네,
왜요? 저 관전하면 안 돼요. 네. 중수라뇨. 그렇지 않아요. 저 중수 아니 초보라니까요. 네. 네. 빈님이 네. 아, 관전 키가 안 눌린다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응애 등장. 오케이. 일단 한판 시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음판엔 고수분들끼리 하시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고수는 그럼 어디에 붙어요? 고수가 얼마나 못하는데. 이렇게 대불 이제 대불 세세 분류로 나오게 되면은 고수들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서 안 돼요. 안 그래도 머리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데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어 아프다. 방금 거 아팠다. 봐봐. 이래봐. 이게 지금 고스나리 그건가요 지금? 이래도 고스나리가 중지라고 하실 건가요? 고스나리가 제일 먼저 죽었는데. 스틱스핀. 네 말씀하세요. 저 고수 아니에요. 저는 고스예요. 고스. 고수가 아니고. 안돼요. 학살당해요. 진짜 완전 양악이란 말이에요. 연습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뭐냐 저기 우리 VIP님께서 보내주셨던 것도 제대로 보긴 봤는데 연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 이분들이 뉴비면 저희는 벌레나 먼지인데요. 그러지 마요. 저도 처음에는 저기 아메바였습니다.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게 맛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 했을 때 고수분한테 막 털리고 그랬어요. 댕 털리고 막 그랬어요. 원래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감이 생겨요. 감이. 근데 그게 같은 레벨로 했을 때는 감이 안 생기는데 다른 레벨이랑 같이 했을 때 어나더 레벨이랑 같이 했을 때는 감이 생겨요. 해보시면 압니다. 계속 해보세요. 한번. 맞아요. 그 원래 비슷한 실력끼리라면 실력이 잘 안 눌러요. 아니에요. 저도 지금 여기까지 실력이 늘려졌거든요. 저도 여기까지 실력이 늘어졌거든요. 저도 이제 티스피 조금씩 할 줄 알아요. 조금씩. 오늘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타님 화이팅!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하시다 보면 늡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아, 그러면서 늘어지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라뇨. 그렇지 않아요. 자, 이번엔 고수분들끼리. 진심을 다해서 싸워주시면 되는데 제 꼴등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 30초 만에 당했다고요. 자 이번에 고수분들끼리. 자 고수분들 올라오시죠. 네 진심을 다해서 싸워주시면 됩니다. 네, 게스트님 내려오세요 빨리. 근데 이거 만약에 어 된다. 일단 프렌드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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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어. 어 피싱님 피싱맨님 오셨다. 지나가다니 고아 안녕하세요. 누가 가셨어. 자 드디어 고수분들이 조금씩 오십니다. 자 이번에는 진심을 다해서 싸워주시면 되고요. 고수분들끼리 하는 거니까 봐주실 필요 없습니다. 네 봐주실 필요 없어요.
다음에 다 같이인데 고시분 들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봐주지 마시고 지진 모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르분 걸 볼까? IM님 거 보겠습니다. 파이팅! 금방금방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에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수분들이 하시는 거라. 야, 금방 떠져나가죠, 지금. 야, 여기 불이 난다, 지금. 누가 세계는 거예요? 누가 세계는 거예요? 원래 배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제 다 같이 고수분들 한 번씩 봐주시면 되고요.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이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광고 어떻게 없앴죠? 이거 설정에서 없앨 수 있는데. 됐어.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고수분들은 봐주시면서 하시면 되고 뉴비분들은 최선을 다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왜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 못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제가 초대를 한 거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와 어렵다. 야 잠깐만 이대로 지는 건 아니겠지? 와 어렵다. 아 졌다. 광고 그 설정에 없앨 수 있는데 옵션 가가지고 없앨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섭다. 다음 판은 뉴비분들끼리 하시는 겁니다. 아 바빠서. 오케이 알았어요. 저는 저기 그 참여를 아 오케이 죄송해요. 잘하신다. 티스핀 할 줄 알면 고수지. 일단은 제 중수 이상이지. 고수냐에도 아주 이제 그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야 봐주시질 않으시네. 그 진심 모드인데? 네. 김님 돌아가셨어요? 덜덜덜. 어 나가셨다. 아니대요. 야, 이거 망했다. 저 참가 어떻게 해요? 아, 제가 그 링크 드릴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설정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주의지. 이번엔 초보분들끼리만 뭐야 나가셨다. 뭐야 광고 보면서. 아니 근데 광고가 게임에 큰 영향을 안 받지 않아요? 자 이거 일단 드릴게요. 링크. 자 들어오세요. 어쩐지 왜 안 들어오시나 했는데 내가 그걸 안 드렸구만. 이번에는 초보분들끼리만 할게요. 아 테트리오를 설치해달래요. 응 테트리오를 설치하면 된대요. 맞아 테트리오를 설치해야 된다.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판은 고수분들끼리 플레이하시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테트리천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 시청은 고신다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참이 가능한 방송이고요. 뉴비분들도 많고 저기 고수분들도 많기 때문에 재밌으실 겁니다. 재미는 보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뉴비이고요. 연결 끊겼다고요? 갓겜인데? 왜 연결이 왜 끊기지? 야, 어렵다. 아, 잘못 났다. 이게 아닌데. 어. 그래도 어떻게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와,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대. 지금 어려운데. 어렵게 지금 생존하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덤비란 말이에요.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아! 참났다! 아! 아니야, 이게 아니었어! 아, 망했다. 아, 한번 미스 때문에. 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뭐야, 누가. 한 번만 봐주시면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야, 절대 없네. 봐주시는 거 절대 없네요. 네. 카드립이 뭐예요? 안녕, 진정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번엔 고수분들끼리 하시는 겁니다. 뭐야, 왜 다들 나가신 거야? 카드 드리프트? 아, 카트! 아, 오케이, 오케이. 고수분들. 이분 왜 안 오셔? 플레이어로 가야죠. 어? 다 나가셨구나! 난 빠져야겠다. 다음 판은 다 같이 해요. 네. 자, 혹시 못 들어오신 분 계실까봐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자,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수분들끼리 하시는 거니까 진심을 다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진심 모드입니다. 테트리오 포기한 사람은 있어요. 포기하지 마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지우도 포켓몬 마스터 되기까지 몇 년이야? 25년이야 걸렸다고요. 25년 맞나? 네. 우리 한번 지우가 돼봐요. 아, 감정 조절 못할 것 같아. 이런. 뭐 마스크드 데데데님은 누구셔?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아, 테트리처님 잘하시는구나. 이번엔 다같이 하는겁니다. 다 들어오시고요. 곱주분들은 약간 봐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같이 할때는. 아, 잘하시겠지. 딱 봐도 잘하시는구만. 울트라야, 울트라. How to win 테트리스님 안하세요? 응애라뇨. 자, 잘하신 분들은 약간
봐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뿌테 언제? 글쎄요.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나나나나. 자, 지금은 고스나리에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와우 어렵네. 야 그래도 코스나리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잠깐만 잠깐 방심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공격 때리는 센스 각도 아주 훌륭해요.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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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고스나리 이거 지금 고수분들끼리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심 모두 가세요. 네 팔로워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로 다 올라갈 거예요. 네 이 학살 영상 이 뉴비 학살 영상 유튜브로 다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와 진짜 난다. 오메기떡님이랑 하면은 굉장히 비빌 것 같은데? 마스터님? 자 이번에는 초보분들끼리. 자 고수분들은 잠깐 한번 쉬어주시면 되시고요. 초보분들끼리 하시는 겁니다. 피싱맨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판은 고수분들끼리입니다. 응애라뇨. 테트류에서 제일 믿지 말라는 단어가 응애랍니다. 응애 고수분들이 응애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정작 응애라고 지칭해야 될 고스나리는 응애를 외치고 있지 않은데. 야 어렵다. 아 잡았다. 아 이게 이거 먼저 두면 안 되는데. 괜찮아 그래도 고스나리는 피지컬로 승부한다. 피지컬이 없지만 피지컬로 승부한다. 와 그래도 전보단 잘해졌죠? 처음보단 잘해졌네 확실히. 아니 짝대기 나와. 오케이. 와 죽는 줄 알았네. 뭐야 아니 왜 근데 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숨어있나? 왜 이렇게 힘들지 싸우기가? 아 잡났다. 아 이걸 왜 바꿨지? 아 뭐야? 와 나 저거 왜 놨지? 네 전 외쳐도 되는데. 와 진짜 어렵네. 하나타님 화이팅! 트루핑님 화이팅! 우리 뉴비도 미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세 분류로 나누기에는 고스나리 머리가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두 분류. 이게 바로 오너 리스크죠. 아유 잘못 놓으셨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야. 나도 이기고 싶다. 근데 이기지 못하겠네. 예. 이겼다. 하나타님 이겼다. 야! 굿게임! 하나타님, 와! 멋있다! 이번엔 고수분들끼리 초보분들은 가주시면 되구요. 어우, 렉! 고수분들, 응애하시는 분들 다 나와요, 네. 고수가 아니라면 초보수잖아요. 들어와요. 안 그러면, 나 이제 방법 알았어. 응애. 아, 그러면 늡니다. 피싱맨님. 네. 피싱맨님, 그래도 늡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실 수 있어요. 화이팅! 그쵸. 마스크님으로 보겠습니다. 진심 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오, 진짜요? 야. 와, 진심 모드 하면은 금방 끝날 거 아니니까 봐주시면서 하시는 건가? 와, 노트가 그냥 녹는데? 그냥 녹는데? 야, 아이스크림인 줄. 그냥 녹는데? 아, 저 테스트 안 해봤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별로. 어, 이번엔 뭐야, 아니구나. 야! 순간의 실수가 에이지님, 야. 이번엔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고수분들 좀 봐주시면서 하시고요. 우리 같은 뉴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상이죠. 딱 봐봐요. 코치나리 방송하는 거 보면 정상 같지 않아요? 네. 정상 같지 않나요? How to win 테트리스님은 안 하시나요? 그것인가? 일단은 강제적으로 초대하진 않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소문 낼 거예요. 뭔 소문이요? 그러지 마요. 고스나리 이 정도면 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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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언젠가는, 잠깐만, 정상으로 올라갈 인젠데, 와, 살았다. 이걸 살아. 짝대기 한 번만 놔줘. 어, 죽는 줄 알았다. 한 번 더.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살았어. 이걸 살아. 이걸 살았어. 야, 고스나리, 야, 대단한데? 대단하다. 칭찬해주마. 이걸 살았어. 잠깐만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공격하는 게 어딨어. 잠깐만. 그렇게 공격하는 게 어딨어? 잠깐만, 살려고 노력 중인데. 이거를 그냥, 뉴비를 그냥 바로 잡초 밟으듯이 그냥 밟으시면 어떡합니까? 고수분들만 남으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 야, 잘하시는데? 야, 와,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더 안 올라갑니다. 옥타브가 오늘 더 올라가는데. 네. 야, 무섭다. 다음 편은 초보분들끼리.
검사는 안 해봤지만은 정상이 아닐까요? 네. 뭐야? 어, 오케이. 시작합니다. 엔 쌀국수죠? 노유 엔 쌀국수 뭔 소리예요? 고, 아 고수! 아 재밌었고요. 네. 좋아, 나쁘지 않아요. 쌓는 게 나쁘지 않죠. 이번에는 1등할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빌드는 없지만 피지컬로 승부해서 이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잠깐 잡았다. 아 이게 아닌데 나 왜 생각을 했지? 아 생각하지마. 생각을 하지마.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고수야 못하면 생각하지마. 흐름대로 가. 흐름대로. 흐름대로 가자. 이건 안되네. 아 뭐야. 아! 저렇게 도진단 말이야? 아 진짜 순간의 선택이 참혹한 결과를 나는군. 어째 내가 혼자 남았냐. 어떻게. 아 뭐야 졌잖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스나리가 짐신모드 가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고수분들끼리 고수분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에이지님이 안와요. 빨리 와요. 어? 어! 고수님 오셨다. 한 분 더 오셨다. 이분 들어오셔야 돼요. 잠깐 좀만 기다려. 이분 들어오실 거예요. 이분 들어오실 거예요. 이분도 잘해요. 좀만 기다려요. 지금 제 방에다가 지금 링크 남겨놨으니까 오실지 몰라요. 안 오시네? 자, 시작합니다. 예. 오실 줄 알았는데. 에이진이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피싱맨님. 고맙습니다, 마스크드 데데데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테트리오 방송 무조건 하기 때문에 꼭 놀러 오세요. 야, 놓는 속도 봐요. 야.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왜요? 어떻게 된 거야? 갈튀기는 아니, 예, 고스나리가 슬픕니다. 야, 무서운데? 맞아, 폴가이즈! 어쩐지 뭔가 잊었다 생각했더니 폴가이즈가 없었구만. 야. 나 기본적으로 그냥 콤보로 가시네. 자, 이번엔 다 같이 사이좋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How to win 테트리스는 아직까지 구경 중이신가요? 뉴비를 위해서 고수분들은 약간 봐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초반부터 괜찮아. 아니야. 할 수 있어. 괜찮아. 고수야,
당황하지 마. 아! 당황했어. 잠깐. 이거 누구예요? 예. 에이즈님! 고시다리가 타겟 되자마자 바로 공격 들어가신 거 맞죠, 지금? 네. 이거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지금. 네. 네, 말씀하세요. 검은콩님. 저게 초음미 체스터 저예요. 아, 진짜요? 괜찮아요. 저는 배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젠장. 네, 검은콩님 마음을 이해는 가겠죠. 실력! 예, 저도 저렇게 마지막에 늘었어요. 예. 야, 저거를 저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야. 야. 보수의 세계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일단 빌드를 익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쌓여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진짜. 야, 기본적으로 콤보를 잘하시네. 어떻게 연습하면 저렇게 되는 거지? 융해판 어떠신지. 지금 다 같이 하는 거, 다음 판은 응애판이잖아. 초보분들끼리, 네. 그, 고수하고 초보를 나누는 기준이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딱 봐도 고수이신 분들은, 알아서 이제 가시는 거고, 고수이,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연습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렇게. 근데 중수 나누는 기준이 되게 힘들어요. 야, 마스크드님, 대대대님. 저 꼴등이에요, 꼴등. 자, 이번에는 초보분들끼리 고수분들을 잠깐 한 번씩 쳐주시고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등 위로. 초보에서도. 근데 연습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음 판에는 고수 이길 정도의 실력이 됩니다. 원래 빨리 늘으시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검은콩님은 빨리 늘으시잖아. 모든 게임 하시면은 빨리 늘으시잖아. 무서울 정도로. 실력이. 그것도 빠져들고 막. 네, 제가 아는 검은콩님은 그렇습니다. 잠깐만! 와! 아니면 제트리스라든가 이런 거 까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트리스가 저기 연습하는 데는 좀 최적화가 돼 있긴 해요. 패턴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트리스 위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TC핀 제대로 쓰면 일단 초보는 아님. 그렇죠. 야. TC핀도 하고 싶다. 근데 진짜. 차라리 머신건 익스에 AP를 하라 하세요. 하세요! 머신건 익스에 AP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하면은 우리 그 착하신 저기 검은콩님도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하나타님 잘하셨는데. 터지기 직전인데요. 안 돼요. 아, 수고하셨어요. 야, 저는 리겜 뉴비랍니다.
리켓 뭐 하세요? 난 저걸 실수라고 하는데 저걸 실수라고 하지 않는구나. 아, 디맥. 저는 프세카 위주로 좀 하고 있고, 가끔 앙스타 뱅드림 해가지고 모바일 게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제가 무슨 게임 하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아, 아르케아. 사이터스는 처음 들어본다. 현재 12종류 예전거까지 합치면 20? 뭔 소리예요 그건 또. 웰츠님 언제 오셨어요? 오시면 고아부터 외쳐주시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왜 고아는 안 외쳐주시고 다들 출석 체크만 하시고 가시고 막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얘기만 하시고 가시고. 파이팅! 어, 다 풀꿈이라고 할 거 없어. 오. 파르오짱 보러 가야죠. 지나가던 이님. 파르오짱이 얼마나 귀여운데. 팟빵님, 어, 팟빵님, 레이드 감사합니다. 어머, 오맹이떡님, 아프리카TV님. 뭐야, 왜. 아시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이 다 여기 계세요. 레이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링크 난하라니. 난하? 나 왜 난하야? 네, 팟빵님 레이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고수분들끼리 하시는 겁니다. 네, 고수분들 자기가 고수다 하시는 분들끼리만 뭉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고수분들이시면은 제가 그냥 자유롭게 갑니다. 오! SG님 계시고 이분도 고수분이신데 왜 제가 억지로 올립니다. SS는 울어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진심모드가 기본입니다. 네, 진심모드 하세요. 네, 시작합니다. 포칼로스님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쵸, 할 때마다 어렵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와,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전에 뭐가 지나갔지? 네. 야, 아니 제가 아시는 분들이 다 오셨어. 나 팟빵님. 최우 형님 딴 데 계셨다 오셨구만. 야, 어려워요. 뉴비 양성소 고스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엔 다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하시는데 고수분들께서는 약간 봐주시면서 하시는 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응애는 울어요. 고시나리도 응애인데, 제로된 응애인데.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와 주시고요. 고수분들이 응애하시면 안 돼요. 정작 어초분들은 응애를 안 하는데, 특히 고스. 이번엔 뉴비를 양성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진심 모드 내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기 고수분들은 그런 거에 당할 고스나리가 아니죠.
예전에 고스나리였다면 당했겠지만 지금의 고스나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스나리라면 할 수 있어. 야. 나쁘지 않아. 수화 됐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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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안 돼요. 고스나리한테 이런 식의 난폭한 행동은 담에 담에 담에요. 담에 담에 담에요. 담에 담에요. 안 왔다가 스키대 스키 스키대.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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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위험하잖아요. 와 진짜 위험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 이미 망한 것 같긴 하지만 아! 망했다! 일단은 봐주시면서 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야 그래도 초보분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타님께서 좀 잘하시네. 야 이제 고수분들밖에 안 계세요. 하세요 진심모드. 뉴비는 렉 걸려서 죽는다. 응해. 아 저렇게 해도 가능하구나. 아 저 T자를 못 만들겠어. 야, 어느 분이 이기실지 모르겠다. 야, 무섭다. 무섭다. 진짜 무섭다. 무섭다. 이번에는 고수분들 한번 쉬어주시고, 우리, 그, 좀, 뉴비분들, 예, 뉴비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분들 한번 쉬어주시고요. 아, 고수분들 쉬라고 하니까, 네, 됐어요. 좋아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스나리가 1등 할 거니까, 네. 1등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포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고스나리 뉴비 양성소 테트리오 뉴비 양성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돼 위험해 죽을 뻔했다. 와, 와 이 양성 되기 전에 죽을 뻔했네. 아 잘못 났다. 더 거기다 뒀으면 안 되는데. 어라? 왜요 왜요 왜요? 고스나리가 예전에 고스나리가 아니다. 고스나리가 성장한 그 실력을 보여주마. 잠깐 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고스나리는 아기가 없었다는 건 전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아기는 없었어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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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잖아요. 죽겠다. 어 잠깐 뭐야 뭐 아 짝대기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왜 안 들어가. 고스한테 지금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고스한테 죽으면 가문의 영광이죠.
뭐 접으러 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수분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보분들은 한 번씩 쉬어주시면 되시고요. 고수분들만 플레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분들끼리 플레이할 때는 진심을 다해서 플레이해주시면 됩니다. 레드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에이지님 오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모드, 예, 진심 모드로 갑니다. 봐주시는 거 없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느 분 걸 보나? 레드님 걸 보겠습니다. 자, 진심 모드로 가야 됩니다. 진심 모드로. 순간의 방심이 바로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야, 안해 안해. 괴물들이다. 그러니까 뭐야, 피치맨님 나가셨어. 왜? 좀 더 레벨의 세분화가 엄지 뭐냐 저기 우리 검은콩님 말씀대로 세분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버파는 뭐야? 버블 파이터? 야, 잘한다. 야. 일단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부탁도 안 했어요, 심지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저 그렇게 차별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렵다. 야, 근데 야, 잘한다 진짜. 야, 이번엔 다같이 하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다같이 사이좋게 고수분들 한 번씩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뉴비 무서워요. 저도요. 이거 감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어. 감도를 조정해서 자, 지금 저도 진심으로 가다 보니까 말이 많이 없어졌어. 네, 방송 중인 걸 깜빡했어요. 네, 그만큼 빡겜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 방에 올지 몰라. 조심해야 돼. 어느 분께 공격을 잡는지 모르겠으나, 아이고, 트루님한테 갔구나. 레드님이 게임 나가셨네. 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수분들은 못 이겨.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해야지. 여기에 뉴비도, 무서운 뉴비도 있다라는 걸 각인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오, 잠깐만. 오, 위험하잖아. 아! 야, 바로 죽네.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테트하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직 팔로우 안 하셨을까요? 테트하자님?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방송은 이 플레이 영상은 주말에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테타자님이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누구지? 아까 아이디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오늘 처음 오셨구나. 잘하셨어요. 재밌는 방송 고스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응애 다시 등장. 오케이, 재등장.
멘탈 와르르르. 들어오세요. 네, 링크 드릴게요. 네, 어떻게 기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다음판에 국주분들께 아 다음판에 초보분들이 하는 거구나. 거무콩님 감사합니다. 자, 고수분들은 한 번씩 쉬어주시면 되겠고요. 반반 정도랄까? 들어와봐요. 제가 전투력 측정기입니다. 아, 들어오신 건가요? 나 한 번도 못 이겼어. 28판 했는데 한 번도 못 이겼다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판은 고수분들끼리입니다. 네, 진심을 다해 쉬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스나이도 마일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진심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진심을 해도 어차피 못 이기긴 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우리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아, 감동을 받고 아, 이 뉴비가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안되겠다, 이 뉴비에 대해 내가 힘을 많이 실어줘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당했지? 헛소리를 많이 하고니까 당했네. 네. 아, 그래요? 근데 빌드를 어떻게 연습, 그 VIP님한테 링크를 받긴 받았는데 빌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유튜브를 봐도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겠어. 따라했는데 아니 그분들은 되게 잘하시는데 왜 내가 하면은 막 엉망되고 막 그럴지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 아, 잘못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뭐야, 누가 돌아가신 거야?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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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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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 돼! 안 돼!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됐다. 와,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순간 멘붕 왔어. 와, 그래도 공격 방어해서 다행이다. 아,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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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빨라지면 못하겠어.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이게 아니야. 됐다. 아, 됐다. 잡다. 아! 안 돼! 아! 저기 두면 안 되는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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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여유가 넘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뭐야? 하타님, 왜 나를 내가 돌아가게끔 만든 거야? 젠장 잘못 떴잖아. 젠장 망했다. 아, 테트는 공격을 맞으면서 배우는 게 인정합니다. 아, 111님은 이겨야 되는데. 어, PK 고수님 오셨다. 다음판은 고수분들끼리 하십니다. 네, 고수분들이 하실 때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간의 방심이 바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하신다 근데. 어, 죄송해요. 제 거 부느냐고 못 봤어. 제 거 부느냐고 측정을 못했어. 근데 저를 봤을 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초보인가요? 중수인가요?
저를 봤을 때 테트하자님. 자, 이번엔 고수분들끼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응, 오케이, 좋아. 이분 왜 안 하시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저 할 줄 아는 사람 아니지만. 자,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네. 이 정도면 돼. 하나타님! 하나타님 지금 고수분들이에요. 네. 고수분들이, 오케이, 됐어. 자, 너무 무서워요. 고인물 집회하기, 이게.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저분. 아, 진짜요? 잘하셨어요. 아, 진짜요? 한번 해보시면은 기량이 나오실 겁니다. 한번 화이팅 하시고요. 시작합니다. 어느 분 꺼볼까? 아이에스치님 보겠습니다. 진심 모드로 가셔야 돼요. 네. 순간의 방심이 바로 게임 오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 어렵죠? 네. 어렵죠? 테트 접을까? 아니에요. 접으시면 안 돼요. 아니, 뉴비 양성하려고 테트 시작한 건데. 고스나이도 클 겸. 야. 야. 어느 분이 이기실지 기대가 됩니다. 야, 여긴 어디고 난 누군가. 내가 과연 스트리머가 맞을까. 야, 잘하시는데? 마스크드님. 자, 이번엔 다같이 합니다. 다같이 하실 때는 고수분들은 봐주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같이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뉴비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니까 다 같이 하시면 되고요. 다음 판에는 뉴비분들끼리, 그 다음 판에는 고수분들끼리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뉴비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고수분들은 약간 봐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혼자 게임할 수 있었나요? 뭔 소리야. 아까 채팅 읽냐고 제대로 못 읽었네. 예, 제대로 못했네. 어머. 오시나리를 그렇게 괴롭히시면 아니대요. 잠깐, 왜 이렇게 공격이 많아? 잠깐, 공격 많으면 아니대요. 짝대기 안 나오냐? 안 나오네.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둬야 돼.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아, 찾았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아! 진짜 망했다. 진짜 제대로 망했네. 잠깐! 야, 잘하신다. 야,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대부분이, 지금 고스네 방송에서 대부분이 야, 잘하신다. 안 돼!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네. 야, 어렵다 진짜. 이게 살 수 있는 건가 이게? 야, 고수분들만 남으신 건가? 그러네, 진심 모드 갈 그게 있네. 고수분들만 남으셨네.
야.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뭐야 이런. 이번엔 초보분들끼리 고수분들 한 번씩 쳐주시고요. 고수분들 한 번씩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합니다. 뭐야 에키진이 나가셨구나.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고스나리. 어떻게 된 거야. 한 번이라도 이겨내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 이거 감도 조절해야겠어 이제부터. 굉장히 조용한 음악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야 어렵죠 지금. 곡기날이 잘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망했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이거 해놓고. 와 진짜 어렵다. 와 공격 봐봐. 스파이가 있어. 이 중에 고수분들이 계신다니까. 왜요? 안 돼! 와, 죽었다. 누가 저 공격한 거예요? 트루핑님! 트루핑님께서 저를 공격하셨군요. 기대하세요. 다음 판은 고수분들끼리입니다. 야, 근데 어떻게 하면은 저 실력이 쌓을까? 혹시 그 패턴 연습하기 좋은 사이트 알고 계시면은 고시나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셨는데? 트루핑님? 저기 네 거기다 남겨주시는 거는 좀 별로 좋지 않고요. 개인 카톡 있거든요? 개인 카톡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날라가요. 복사도 안 되는데다가. 아, 복사하면 되겠구나. 야. 아, 방금 아까 남겨주셨구나. 왜냐면 고수분들끼리. 해즈 프렌디드 유 백. 오케이 좋아요. 다 들어오신 건가요? 오케이. 하드 드랍. 아 하드 드랍.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트리스 할 때는 고스나리 잊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고스나리 테트리오 방송하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하드드랍 사이트도 좋죠. 그렇구나. 순간의 실수가 바로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수분들 다 진심 모드로 하고 있어요. 와 저게 된다고? 와 완전 잘못 드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야 피싱맨님도 결코 못하는 실력이 아닌데. 와 무섭다. 3PPS시네 이건 뭐. 야 누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 데미지 들고 게이지 차기 전에 딜 넣으면. 아 게이지 차기 전에 딜 넣으면 상쇄가 안 돼요. 아 진짜요?
어쩐지 그래서 빨리 죽는구나. 저는 컴퓨터로 안 들어오면 못 잡을 들려. 아, 그래요? 이번엔 다 같이! 사이좋게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하고, 초보분들, 고수분들, 그 다음 다 같이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재밌어요. 뭐야, 마스크드님, 튕기셨나? 어디 가셨지? 아, 튕기셨네. 튕기신 거 맞네. 잠깐만.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어! 뭐, 아니,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저게 아닌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호스나리, 너무 망했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와, 이거 진짜 망했다. 됐다. 어, 다행이다. 와, 살았다. 이걸 사네. 뭐야? 망했다! 아, 등급전하느라 바쁩니다. 등급전합니다. 바쁘다. 알겠습니다. 네, 등급전도 있구나. 아, 등급전은 항상 있는 거지만, 어쨌든. 와. 멋지다. 저도 저 정도 실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저 정도 실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저도 저 정도 실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언젠간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야. 장난 아니다. 와. 실력을 숨기고 계셨어. 망했다. 이번엔 초보분들끼리. 초보라긴 애매하겠지만, 초, 중수, 사회분들끼리만 하시면 됩니다. 고수분들 한번 쉬어주시고요. 고수분들 한번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분들은 쉬어주세요. 그쵸. 이제 딱 봐도 고수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강제 관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엔 고수분들끼리입니다. 어, 곧 이만포 모이네. 오, 축하. 야, 와, 와, 와.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잠깐,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아니, 왜 이렇게 고시나리한테는 이렇게 험한 미션을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지요. 와, 죽을 뻔했다. 와. 와, 죽진 않았다. 다행이다. 와, 살았다. 이걸 살아? 이걸 살았어? 야. 내 바로, 곧바로 올라오네. 나 이제 A, 뭐가 A예요? 아, 젠장.
채팅 읽냐고 제대로 못했어. 안 돼! 아, 이러지 마요, 진짜. 와. 아, 테트라릭은. 에이, 오. 오. 치카치카. 이제 SD로 가자. 볼스나리 아직 B인데. 실력이 B란 뜻이에요. 하나타님 화이팅! A마이너? 어쨌든 A마이너도 A지. 에이가기도 박찬데. 그치. 일단은 연습이 필요해. 빌드가 필요해. 고슬레한테 필요한 건 빌드야. 삐가. 삐가 뭔 뉴비에요. 뉴비죠. 뉴비에요. 삐면은 진짜 뉴비에요. 원래 처음 그 랭크 시작할 때 A부터 주어주거든요. A에서 이제 플러스가 발리냐 이제 떨어지냐 그거거든요. 전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진짜요? 그러지 않아요. 이번엔 고수분들끼리 혈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 혈전. 네. 아, 그래요? 랜덤이구나. 1회용, 아하. 뉴비입니다. 더, How to win Tetris님, 안 하십니까? How to win Tetris님. 숨겨진 뉴비 아니십니까? 아, 뉴비래. 숨겨진 고수 아니십니까? 시참. 자, 들어오실 건가요?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들어오시죠. 다음 판엔 다 같이 할 거니까. REJB. Newbie, come on! 본인 뭔가 뉴비판에서 하면 안, 할 만한 듯. 누가요? 제가요? 네. 일단 시작, 왜요? 왜 JB님은 왜 안 하세요? 뉴비인 아니잖아. 네, 저요, 저, 한결지님. 뉴비판 끝났어. 네. A가 완전히, 아, 그래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진심 모드를, 진심을 다해 키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다 같이. 다음에 다 같이. 다 같이인데, 다 같이인데 진심 모드. 네, 다 같이인데 다 진심 모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을 달려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진심 모드로 봐주시는 거 없이 진심 모드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판부터. 야. 20콤보래. 안에 렉 때문에 이런. 와, 엄지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다 같이, 다 같이인데 진심 모드. 왜 자꾸 영어 쓰지? 그러니까. 하나타님 들어오세요. 오케이. 다 들어오셨나요? 더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아, 테트라리그 빡시다고요. 어, 그렇죠. 빡세요. 맞아요. 들어오셨고요. 시작합니다. 다들 진심 모드로 가주세요. 이제 뉴비 무서워요. 진심 모드로 가주셔야 됩니다. 뉴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진심 모드입니다. 무조건 벽을 느껴봐야지 실력이 늡니다. 벽을 느껴야 실력이 늡니다.
벽이 느껴진다. 나도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좋아요, 좋아요. 아! 아니야, 나쁘진 않아. 아, 아니야, 잠깐.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왜 고정이 안 되고 계속, 어? 이동이 되는 거였어, 어? 그것 때문에 망할 뻔했잖아. 이미 충분히 망했지만. 와! 네, 말씀하세요. 응애. 테트라릭을 사탕 필수네요. 사탕이 뭐예요? 방송 끝나고 저랑 1대1 해봐요. 알겠습니다. 진짜 고스나리랑 1대1을 신청을 하시다니. 고스나리가 비교적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도 잘한다고요. 단검은 아 진짜? 다들 자주 놀러와주세요. 재밌죠? 뉴비 양성, 첫번째 뉴비 양성도 되고 두번째 고수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수 있고. 이 방송을 통해 어제 같이 한 뉴비의 마음을 알 것 같다. 그쵸? 제 방송은 깨달음을 주는 방송입니다. 네, 깨달음을 주는 방송, 고시나리 방송입니다. 많이 홍보해주세요. 네. PPL입니다. 골시나리 개인 PPL입니다. 네, 대놓고 PPL하는 방송. 재밌다고 소문내라고 하는 방송. 야, 미쳤다. 미쳤다. 야, 이거 뭐, 이거 뭐, 어디 뭐, 야. 3등, 오, 3등 댕꿀. 야. 와, 올클리어! 야, 올클리어는 몇 줄이에요? 8줄인가? 아, 10줄, 아, 10줄. 자, 한 번 더. 진심모드 다, 진심모드. 다 진심모드예요. 다 진심모드예요.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오케이, 게스트님 들어오셨고요. 더 들어오실 분. 다음 판이 막판입니다. 다 진심모드로 가시면 돼요. 최대한 고수분들 앞에서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보분들은, 고수분들은 얼마나 이 상대로, 이 많은 상대로 얼마나 빨리 게임을 끝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한 콩인데요. 이따가 끝나고, 이따 끝나고, 네. 드디어 신나는 노래가 나왔군. 좋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잘못 났다.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이렇게 하시면 아니 돼요. 컷 멈추는 대단했다. 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고스나리 방송이고요. 네, 앞으로 고스나리의 팬이 되실 테트아자님이실 겁니다. 혹시나 봐줘.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렛츠 고! 고수분들은 얼마나 이 게임을 빨리 끝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초보분들은 얼마나 많이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아이고, 실수하셨다. 야, 불나고 있어요 지금. 불나고 있어. 3등 개꿀.
야, 미쳤다. 그쵸, 엄청 뜨거워 보이죠? 이거 주말에 다 유튜브 편집해서 올려버릴 거야. 테트리옥의 학살자분들 하면서 올려버릴 거야. 그, 테트리옥의 뉴비분들 해서 따로 올려야지. 뜨거워서 따뜻. 자, 바로 시작합니다.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시죠? 자,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초보분들은 버티기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수분들은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오케이. 아이패드로도 가능해요? 다 덤벼! 고스나니가 그렇게 만만한 스트리머라고 생각하시면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어쨌든, 네. 야, 이거는 뭐. 고수분들이 어떻게 쌓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빌드가 없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티기밖에 안 돼요. 빌드가 없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빌드를 만들어야 돼. 나만의 빌드. 그러니까 이제 빌드를 보고 연습을 해야 돼. 시간만 있으면 진짜 충분히 연습을 할 텐데 진짜. 아, 진짜 망할 놈을 해줘. 진짜 너무 바쁘. 직장인 스트리머 꽃스나리. 그래도 어느정도 봐주고 하고 계시네. 꽃스나리가 바로 안 끝나는거 보니까 어느정도는 봐주고 게임을 하시네. 다행이다. 와, 지금 엄청나게 빡겜 하고 있어. 말도 안 나온다. 언제 어디서 어디 갑자기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 아, 뭐 왜 이렇게 됐지? 티스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 기압 빡 주고 최대한 버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간다. 아니 오케이. 아, 졌다. 어, 저 3등이었어요? 못 버텨 저거. 맞아요, 못 버티는데 최대한 버틴거죠. 그래도 고스나리 치고 이 정도면은 많이 버틴 거예요. 바로 싸우네. 파이트! 어제 진심 모드로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가 바로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장난 아니다. 와,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바로 안 돌아가시네. 바로. 야, 어떻게 사시지 저거를?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사셔. 아, 진짜요? 어, 넌 도대체 뭔 소리야? 야, 실수하셨다. 야, 저 이걸 찬다고? 야. 자, 찐막판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찐막 가겠습니다, 찐막. 다들 진심 모드.
포인트는 아셨죠? 초보분들은 얼마나 버티느냐, 오래 버티느냐, 고수분들은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다들 진심 모드 해주시면 됩니다. 오! 자, 오케이. 지금, 예. 아까가 진심이었는데, 아, 진짜요? 댕, 진심. 점수 깔끔하지? 오, 진짜네? 그러네. 그리고 존댓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언어는 존중의 의미이기 때문에 존댓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EJB님. 자, 좋아요. 초반부터 공격 당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초반부터 공격을 시게 받았지만 별로 상처가, 예, 상처가, 아, 상처, 이건 바람의 상처인가? 네, 상처 엄청 받았네. 아니, 마판인데, 마판인데 고스나리 이렇게 당하게 하는 게 어딨어. 여깄지. 아,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벌써 갔네요. 맞아요. 야,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제. 아니에요. 엄진이 나빴어라뇨. 왜요? 힝. 야, 살려고 발악하는데. 근데 엄진이 입장에서도 살려고 하시는 건데 공격이 어쩌다 보니까 저기 가신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 살고 계시던데. 아, 진짜요? 나빴네. 엄진이 나빴네.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지? 아니, 여기 두 화면이 그냥 바로 끝났어. 네, 두 화면이 빵! 빵! 하면서 바로 터졌어. 어, 이런 경우 많이 없죠.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아, 고스나리 꼴등! 이거 절대 못 끝내. 네. 이거 테트리온 하는 게임입니다. 테트리온 하는 게임이고요. 재밌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뉴비 양손소 고스나리.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런 게임 하지 마세요. 뭔 소리야, 이 갓겜을.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엄지님이 이기잖아. 지는 게임 안 합니다. 네. 지금의 고스나리는 엄지님 못 이겨. 어, 꼴등은 아니다. 야, 근데 공격이, 야, 그냥 매섭게 그냥 부디 닥치는데 끝났죠. 네, 일단 끝났어요, 고스나리는. 하지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지 않아요. 고스나리 최대한 발악하고 끝낼 겁니다. 자, 바락, 예. 마판 꼴등. 마판 꼴등님 잘 오셨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줘요. 네. 주말에 편집할 게 늘었구만. 나리님께 저의 공격을 보내고 갔습니다. 테트라자님이었어요? 아니, 초면인데, 어? 그렇게 공격을 많이 보내시면 고스나리가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왜 못 이긴다고 해요? 아니, 지금의 고스나리 역량으로는 엄지님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어, 아카이모노님 오셨다. 일단 키 보자마자 안 하기로 한.
저는 바르니까 하시는지.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왜 의미가 그렇게 퇴색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 무섭다. 저것도 완전 끝난 게 아니잖아. 의미가 퇴색돼버려서 안 할 거예요. 의미가 퇴색이 돼버렸잖아, 의미가. 야, 저게 실수가 아니라는 게. 와, 저게 살아? 와, 저게 산다고? 야, 진짜 찐막 한번 가겠습니다. 진짜 찐막. 찐찐막입니다. 이번엔 진짜 찐막입니다. 아카이모노님, 어서 오시고요. 찐막입니다. 진심모드로, 예, 진심모드로 가시면 돼요. 진심모드로 가시면 됩니다. 계시는 거 맞죠? 제 방송에.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딴따따딴 딴딴딴딴딴딴딴. 아, 잠깐 잘못 왔다. 아,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와, 죽는 줄 알았다. 아니, 왜, 어떻게 된 거야? 누구한테 당했어요?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제보하세요. 피지컬로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퍼클? 퍼클 다섯 개나 했다고요? 누구야? 아, 잠깐. 실수했지만, 이거는 금방 복구됩니다. 아, 진짜요? 아! 망했어. 찐마판 꼴등. 잘 오셨어요, 찐마판 꼴등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초보분들은 얼마나 버티는가가 중요한 거고, 고수분들은 얼마나 빨리 없애는가. 아! 생각났다. 한 판 더 할게요. 한 판 더 하는 대신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 어차피, 그러니까 1분 동안 초보분들이 버틴다. 예, 1분 동안 초보분들이 버틴다. 잠깐만, 이거 내가 미리 해놔야겠어. 예측을 해야겠습니다, 예측을. 어, 완전, 댕쩌는. 초보 기준, 고스나리가 기준이죠, 네. 캐트리오. 진심 모드에서 초보. 아, 그냥 1분 이상. 아니지, 1분 30초. 초보가 아니고 1분 30초 이상 플레이가 된다? 1분 30초면 충분하겠지? 당연하지. 절대 안 돼. 자, 포인트 걸기 4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거십시오. 1분 30초 동안 플레이가 가능하다. 네. 1분 30초 안에 다 끝난다. 는 아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마 저기 뒤에다 거신 분은, 뒤에다 거신 분은 아마 고수분들이 그러실 거고, 앞에다 거신 분은 그나마 버틸 수 있다, 1분 30초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이번 진심 모드는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자, 진심 모드. 우리는 1분 30초 이상을 버텨야 돼. 1번에 거신 분은 1분 30초를 버텨야 되고, 뒤에 거신 분은 1분 30초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다. 전쟁이다. 좋아. 이런 재밌는 걸 생각하는, 야, 고시나리 아주 대견해. 시작합니다. 1분 30초 버팁니다. 네, 버티자. 과연 어떤 진심 모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공격이 나왔죠. 하지만 고시나리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요. 고시나리, 예전에 고시나리라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은 아니고, 네, 원래 맞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네. 나 버티는 게 중요해. 아, 잡났다. 아, 잡났다. 오, 잠깐만. 위험하잖아요. 그럼 위험한 플레이. 지지. 1분 30초는 좀 너무 짧았나? 고시나리가 이렇게 버티는 정도면은 1분 30초는 너무 짧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와, 바로 끝나네. 사람 많네요. 맞아요, 샘별님. 지금 1분 30초 이상 버텼나요? 야, 14분입니다. 맞네요. 와, 불난다. 야, 1분 30초는 좀 적은 것 같다. 다음 판은 2분. 한 판만 더 할게요. 2분. 다음 판은 2분.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야, 1분 30초 이상은 다 되네. 보자. 야, 야, 이런 거 좋다. 1분 30초 이상은 되네. 고수분들이 버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1분 30초는 괜찮을 것 같고, 아, 좀 어려울 것 같고, 2분이면 적당할 것 같아. 보자, 이번에 플레이 타임을 보면 돼. 잠깐 볼게요. 이번에 플레이 타임 보고 2분으로 할지 2분 30초로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1분 30초 이상을 버텼기 때문에 당연하지가 선택이 될 거고요. 몇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분 15초네. 2분 30초로 하자. 2분 30초. 찐막으로 가는데 2분 30초로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요, 2분 30초가 가장 적당할 것 같은데. 믿길 잘했다. 긴가? 2분 15초는 그렇고 약간 애매하고. 2분 20초로 가자. 2분 20초 좋아. 2분 20초 이런. 자, 다시 한번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2분 20초는 버틸 수 있을지. 1분 30초는 이 인원수 가지고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에만 노려야겠다. 과연 투표는 많이 안 하시네요, 의외로. 자, 5분 지금 투표하셨고요. 6분. 2000 걸었다. 제발 버티자.
좋아, 테트리오의 새로운 거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 믿으세요. 자, 총 8분이 참여하셨고요. 자, 2분 몇 초였죠? 2분 20초였나? 2분 20초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찐막입니다. 벌써 공격 들어온다고? 야, 위험했다. 위험하다. 아! 이게 아닌데! 아니야! 아! 오타쿠님, 안녕하세요. 여전한 꼴등입니다. 잘 오셨어요, 여전한 꼴등님. 네. 성공? 잘 녹네요. 그러니까 고수분들이 진짜 2분 20초 안에 끝내려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실수하셨다. 야, 뭐 이번엔 안 될 것 같은데? 못 버틸 것 같은데? 10초만에 내가 물이 되어 녹아내는 경우 아주 신기했다. 얼음이셨어요? 네. 와, 진짜 진심 모드 가신다. 야, 불라 지금 불나고 있어. 야, 2분 20초 안에 가요. 끝내려고. 야, 2분 20초 안에 끝내려고 지금. 야, 무섭다. 야, 포인트 제도 무섭다. 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야! 못 버텼어, 야! 야, 못 버텼어. 절대 안 돼. 야, 무서운데? 저기, 아쉬우니까 한 판만 더. 자, 진짜 아쉬우니까 한 판만 더 할게요. 네, 진짜 찐막입니다. 예. 진짜 찐막, 네. 예, 진짜 찐막 가겠습니다. 저 완전 찐막입니다, 이제. 완전 찐막입니다. 똑같이 2분 20초. 버틸 수 있냐, 없냐, 네. 안 건 사람이 이긴 겁니다. 뭐, 그렇긴 한데. 아, 다들 나가셨구나. 자, 과연 몇 분이 참여하셨을지. 세 분이 참여하셨고요. 절대 안 돼가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섯 분께서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절대 안 돼. 오, 고수분들께서 이제 2분 20초 안에는 끝낼 수 있다 라는 확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오, 테트리오 이런 거 재밌다. 이걸로 가자. 됐어. 눈 풀렸네요. 이런, 안 돼요. 눈 풀리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찐막입니다. 이번엔 곱슬나리가 잘 버텨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버텨야 이길 수 있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벌써 돌아가신 분이세요? 어, 뭐야, 뭐 어떻게 된거야? 왜 물음표야? 야,
1초 만에? 1초 만에요? 하긴 내 믿을 수 있는 정보긴 해. 나도 당했으니까. 시나리가 잘만 버티면 돼. 왜 잘 버티고 있어? 오 잠깐만 갑자기 공격이 확 들어오는데 아 잠깐만 순간의 선택의 실수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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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그래서 마무리 끝. 아 수고하셨어요 채영님. 야 이번에도 버텨주세요. 버티는 자 승리할 것이다. 버티나? 자존심을 건 대결. 이런 실수하셨다. 과연 야! 야! 2분 21초야 2분 21초야 버텼어! 버텼어! 야! 버텼어! 야! 다 야 역배 성공했어 역배! 야! 버텼어! 와 멋있다 야 승리했어 야 자 you